네, 날카로운 킥의 주인공 최진수가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코너킥 올라갑니다. 흘러나온 볼 그냥 왼발 들어갑니다. 1대0 전환시 축구다. 지금은 오연교 선수가 또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컨볼 싸움이 흘러나왔을 때 이해찬 선수의 슈팅이 정확하게 왼발에 걸리지 않으면서 좀 슈팅이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는데 오연교 선수가 빠르게 반응했고 이것도 본인의 주발이 아닌 오른발로 살짝 돌려놓는 슈팅을 시도했거든요. 워낙 좁은 공간에서 좀 잡아놓고 슈팅을 시도했었던 것보다는 다이렉트로 슈팅을 하는 것이 더 좋았었고 일단 오연교 선수가 정말 재치 있는 또 최근의 흐름이 좋았던 본인의 이런 경기력을 잘 증명을 해주는 첫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네, 혼전 상황 끝에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오현규가 오늘 경기 균형을 깨뜨리는 선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지만 굉장히 거침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일어서면서 김종석 선수가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재정비를 갔습니다. 왼쪽 공간에서 툭치고 차고 한 명 제쳐냈습니다. 박스 투입 그대로 흘러서 슈퍼 슈팅! 추가 득점에 성공하는 전환시 축구다! 야, 다시 한번 이 먼 거리에서 슈팅이 나왔는데 일단 최진수가 굉장히 또 임팩트를 강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박철 골키퍼가 막아내려고는 했지만 슈팅이 워낙 셌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고 말았고요. 아크 정면에서 열리자마자 최진수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 나 근데 일단 그 전에 다시 한번 오영규 선수가 오른쪽 왼쪽 측면에서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최원성과의 스피드 경쟁에서 이겨내면서 크로스까지 시도했고 이게 어찌됐던 간에 크로스를 시도하다 보니까 최진수도 이 중거리 슈팅을 박스 바깥에서 시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움직임을 왼쪽 코너에서 보여줬고 그 좁은 공간에서 저렇게 살아나갈 수가 있군요. 네, 낮고 빠르게 또 강력하게 슈팅을 때리다 보니까 박청우 골키퍼가 막으로 활동을 하다가 좀 경기에 못 나오는 이 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본인이 공격수로 투입이 되면서 정말 시즌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역습 상황 잡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3대0 전환시 축구단. 결국에는 화면 속에 잘 오늘 경기 보이지 않았던 이해찬 선수였었는데 이렇게 득점을 기록하면서 또 오연교 선수의 전반전에 있었던 득점을 또 도움으로 기록하기도 했었고 이번에는 본인이 좋은 공간 침투에 이어서 침착한 마무리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해찬입니다. 네, 오늘 경기 팀의 세 번째 득점. 과연 홈 3연전을 저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었던 네, 나우주 경합 끝에 천안이 빠르게 역습 상황을 이어나갔고 왼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왼쪽에 조합이 좋다고. 네. 신동이가 이렇게 명품 택배 배송을 정확하게 해줬고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네, 이해찬 선수의 퍼스트 터치도 워낙 정확했고 워낙 침착하게 마무리까지 잘 해내고 있는 천안입니다. 셀레브레이션.